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은 우연히 그저 갑자기 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의 성취로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을 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였는데 신약에 와서 보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는데 그 그대로 또 이루어졌습니다. 6절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같이 은혜 받기를 저희들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구절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실 그 메시아는 인성을 가지신 한 어린 아기로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언을 한 지 약 700년 후에 문자 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한 아기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신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말씀은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표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또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외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서 사람과 같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탄생하실 그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또한 가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로서 신성을 또한 가지신 분입니다.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독생자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아기로 탄생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사람이시여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정권, 통치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실 그 그리스도는 어깨에 통치권을 짊어지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실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통치권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하늘의 천사의 세계도 다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은 그들, 즉 악의 세력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부활하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통치권을 말합니다. 존귀한 자리, 통치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계세요, 주님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심판하는 권세도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하는 권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리에 오실 때에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또 이 21장 7절 8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그들을 상속으로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마지막에 심판주가 되셔서 이와 같이 믿지 않고 사탄의 이 모든 뒤를 따르는 숭배하는 모든 이 세상의 불신 세력들을 불과 유황으로 던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현재 모든 이 세상의 심판주가 또 다스리는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주가 되신, 그러므로 모든 정권을 어깨에 미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와 같이 왕권을 행하시는 그런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송가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이름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여기 다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 이름들은 그리스도의 속성과 그 사역을 나타내는 이름들인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묘자라. 이 기묘자는 문자 그대로 기하고 묘하신 분이다. 인간을 초월해서, 인간성을 초월해서 아주 기하고 묘하신, 뛰어나신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원더풀이라고 합니다. 원더풀. 아주 놀라운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탄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기묘자라. 기하고 놀라운 분.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는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어린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놀라운 교훈들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늘의 진리를. 그는 십자가에 대서고 죽음을 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광 중에 다시 심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기적적인 사건들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보면은, 국민학교 때 내가 다닐 때 보면은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그래서 예수,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 이런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이런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뛰어나신 분, 아주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적의 사건들,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부활 사건이라든가 모든 그 기적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가 안 돼요. 아주 놀라운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사라고 하였는데 이 모사는 상담자 또는 카운슬러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뜻과 비슷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상담자, 우리를 가장 이렇게 잘 이렇게 알려주고 가장 좋은 상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지혜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바로 지혜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지혜 자체. 그리고 진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상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옛날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실 때에
그 지혜가 많은 신하들을 불러서 상담했지 않습니까? 지혜 모사라.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물어보면 그 지혜 있는 신하들이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아, 그러면 그것을 해서 우리 임금이 결정을 하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상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다 아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일 것도 다 모든 인간의 역사 되어질 것을 다 이미 아시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 우리의 심정, 마음까지도 다 살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최고의 상담자예요. 완전한 상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상담자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상담소를 찾아간다든가 또는 지혜가 많은 사람들을 찾아서 의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보통 또 하죠. 무슨 가정 문제라든가 뭐 또 앞날에 대한 문제 있으면은 상담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상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뜻을 구할 때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할 때에 가장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가장 좋은 상담자가 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실행할 수 있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일곱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살인 강도까지도 회개시켜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할 때에 주님의 크신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네 번째로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듯이 우리 주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같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 제자들을 한 분 택하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 가룟 유다가 무리들을 이끌고 왔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누구를 찾느냐? 바로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바로 내가 예수라.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길을 용납하라. 그 제자들을 다 피신시키고 자기 혼자 붙들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우리
그 양떼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대성물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까지 부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선택하시고 영생을 이렇게 주신 주의 양떼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어떤 세력도 악한 세력은 마귀 세력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만 붙들고 있으면 안심하면 돼요. 어떤 사탄의 세력도 주님의 양떼들을 빼앗아서 타락시킬 수 완전히 타락할 법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 택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제가 일생을 돌이켜보면 또 여러분들도 다 일생을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라 봐요. 죽을 고비를 수많이 저도 이었겠습니다. 6.25 사변 때에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들 또 돌이켜보면 주님의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었는데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저를 살려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제가 자동차를 타면서 한 번도 티켓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잘나서 운전을 잘해서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냥 바로 옆에 차가 지나가서 그걸 모르고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에 부딪히지 않고 그래도 그걸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마 제가 운전하면서도 한 몇백 번은 아마 사고 났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사고가 안 났어요. 딱 한 번 사고 났는데 그 사고를 통해서 제가 보상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됐습니다. 그 사고 친 것이 바로 집 사는 계기가 됐어요. 보상받고서. 저거는 하나님의 양떼들은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탄생하시던 날 하늘에서는 천군 선사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자기의 몸을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축복을 받게 되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토록 주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그런 예언을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했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고 주님으로 영접하여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참된 평화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마음에서부터 천국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이신데 예,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행복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날 이와 같이 축복으로 오신 그 주님 것을 영접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성탄절 예배를 이곳에 모여서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신 것은 우연히 된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또 아버지 아기로서 인간 인성을 가지신 아기도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또 모든 정권을 어깨에 메고 오셔서 통치하실 왕으로 예언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또한 이 기묘자 모사 놀라운 그런 주님으로 또 영정하신 아버지시도 하나님 또 이와 같이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다 이렇게 성취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모든 우주와 또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이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의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